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카트러시 플러스를 하려고 지금 다 켰는데 지금 칼이 날아다니고 뭐야 이거 무협이야? 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카트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칼 던지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제가 안 한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봐요. 자 카트러시 플러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L1 노익을 못 깨가지고 그동안 연습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컨텐츠도 못 찍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카트 보고 싶다는 댓글 많이 주셔가지고 간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보자. 일단은 차는 뭐 핑크 그대로예요. 뭐 새로 생긴 게 있나? 가끔 오면은 상점에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현질 뽐뿌 요걸 또 받을 수가 있어. 상점 한번 가볼게요. 고양이가 왜 튀어나와? 타임 찬스 여기서 고양이죠? 근데 고급특기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거 없고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 바로 나와주고 이거 원래 확률이 좋아요? 30% 세일하니까 일단 구매를 할 건데 이거 능력치는 뭐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살 수가 없잖아. 일단 연구를 구매합니다. 야 근데 메인 화면에서 오프닝 볼 때는 뭐 칼 날라다녔는데 일단은 요거는 샀어요. 그래 야옹이 실하냐? 자 일단 즉시 사용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지를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걸로 가요. 귀엽긴 하다. 간만에 랭킹전 한번 가봐야죠. 자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귀여워. 처음에 봤던 그 무협 주인공 그 캐릭인가 본데 저것도 탈 수 있나? 일단 개인전 한번 해볼게. 고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치 해변 드라이브 이거 잘 못하는데 거긴 제가 무슨 맵인데 잘하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AI가 매칭이 몇 명 됐냐. 하나 둘 한 두 명인가? 지금 AI가 그렇게 많이는 매칭 안 되네. 아유 좋았어. 아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야 이거 말 많이 안 하고 일단 집중 좀 해볼게. 이거 인간의 명예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사람이 두두 초바름님이랑 브링찡이랑 나이오 방가 돼지고기 요렇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 자 여기는 뭐 사이드로 좀 가져도 돼요. 요렇게 둘러서 가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카트라이더 입문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잘못 배워. 나쁜 버릇 배우는 거야. 지금 인공지능이 향상된 상태인가요? 예 그런 거겠죠? 타이어 설마 타이어는 안 하겠지. 자존심이 있지. 리타이어는 아니겠지? 리타이어는 아니겠지? 똥손 인증. 야! 어떻게 AI가 1등이고 2등이 인간인데 제가 3등 리타이어 근데 골드 3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고양이 이거 너무 귀엽긴 한데 성능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진짜 아닌 것 같거든? 이거 뭐 다른 건 안 생겼어. 아 그래 오프닝에 나왔던 그 막 날아다니는 팔! 백일 감사 선물. 백일 감사 선물도 주네? 선물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 이거다! 연속 출석으로 수집한 조각과 K코인은 직녀 디즈니를 교환할 수 있... 카트라이더 디즈니가 이렇게 이뻐졌어? 이거는 게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 K코인으로 요걸 교환할 수 있네.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지금 계속 교환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K코인이 부족하니까 K코인을 지르러 난 어느새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고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K코인 얻으려면은 시즌패스 구매를 하면은 K코인 얻을 수 있겠죠? 시즌패스는 달성했고요. 여기서 K코인 근데 많이 주더라. 뭐야 이거 줬어. 아니 나 안 그래도 칼 살라 그랬는데 시즌패스 사니까 그냥 주네? 아니 나 근데 솔직히 나는 직녀를 얻고 싶긴 했거든. 잠깐만 살 수 있나 지금 K코인 13,000개 살 수 있다. 오케이 이걸 위해 시즌패스를 구입했습니다. 야스 즉시 사용 눌러주고 야스. 야 요거는 뭐 낄 필요 없어. 요 자체로 제일 이쁘거든요. 아 제일 이쁘다 이거. 자 얘들아 한번 달려볼까? 잠깐만 칼도 얻었잖아. 와 이거 은올검 이거 뭐야? 자 일단 드리프트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근데 제가 본 게 은올검 말고도 비룡도 뺏기지. 아니 제가 지금 은올검을 얻긴 했는데 비룡도 이게 겁나 좋은 거 아니야? 스치는 칼날 드리워진 검 용과 보검의 세계 강호로 초대합니다. 왠지 비룡도 이게 겁나 좋을 것 같거든. 일단 은올검 한번 타보고 이게 영 구리다 싶으면 비룡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세이버도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갑니다. 와이씨 자세 나오긴 나온다. 랭킹전 가지 말고 그냥 스피드전 모드로 갈게요. 랭킹전 하니까 AI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자 일단 뭐 간지 철철이네. 일단 일반 카트하고 다릅니다. 갑시다. 추방당했어요. 내가 너무 세 보여서인가? 준비됐다고요. 뭐야 쥐락이 아슬아슬 화산 점프 처음 보는 맵. 와 캐릭터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이 캐릭터는. 이제 인정. 자 갑니다. 자 초반 부스터 존나 볼게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드리프트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인데 야 오히려 나처럼 못하는 사람은 드리프트 잘 안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뻑뻑한 게 낫다 이거지. 상콤한데? 야 그리고 비주얼 봐. 이거 부스 썼을 때 비주얼 너무 멋있다. 처음 하는 맵임에도 불구하고 화산 갔다가 띠용띠. 뭐야 이거 방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저 진짜 이 맵 완전 처음이라서 좀 어리둥절한 상태인데 아 어렵긴 어렵다 이거. 야 근데 나 지금 왜 1등이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1등입니까? 오히려 근데 나 예전에도 경험이 있어. 세이버나 핑크코튼 얻고 나서는 오히려 더 빡세졌거든? 운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가 이게 약간 잘 회가 안 돌아가는 요런 카트가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얼추 두 바퀴 돌고 나니까 감이 잡히죠? 정말 끝나자마자 부딪히는 거 이 실화냐? 야 근데 설마 이 모드도 다 AI가 적용되는 거 아니지? 왜 나 혼자 계속 가고 있지? 제가 잘하는 건 분명 아닐 거 아니야. 나도 날 아는데 내 자신을.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신기록인데 당연하지 처음에 돌았으니까 나도 어쩌면 나랑 이 칼 카트가 찰떡궁합이라서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그렇다면 비룡도를 안 살 수가 없... 야! 그래서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바로 패키지! 야, 비룡도 이게 훨씬 좋겠지? 능력치 좀 볼게 일단 바로 사용! 와! 깐지는 훨씬 더 좋아! 수치 사용 일단 들어가고 레전드급이야 일단은 비룡도 오라까지! 이거는 포스가 거의 프로게이머도 등장시까지 화려한데? 아, 패키지를 이 정도 줘야지. 야 능력치 잠깐 보자. 야 일단 비룡도 능력치가 이 정도야. 은월검. 와 은월검하고 비교 자체가 안되네. 겁나 좋네. 이게 또 너무 좋다고 저한테 또 유리한 건 아니지만 자 캐릭터 얘 꾸며줄 수 있나 볼게요. 등장식, 풍선, 밴드까지 달아주고 오라까지 누가 내게 덤빌 것이야. 자 보면 직녀 디즈니는 보시면 와 기본 파워 1.5 자동 게이지 속도 플러스 5네요. 와 요런 능력치가 있네요. 레전드급이다 진짜. 자 여기에다가 매력적인 엠블럼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달 수 있습니다. 고맙고요. 자 전문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사브간지. 쌉간지 아닙니다. 사브간지. 이게 쫓겨날 확률이 높아요. 너무 간지 작살이기 때문에. 야 이거 돈을 그냥 처발. 제가 말했죠? 바로 컷. 포스 장난 아니거든. 누가 봐도 겁나 잘하거든. 이 레벨이 아니고 약간 부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이 맵도 나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빌려볼게요. 난이도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1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때려줄까? 황장님 빨리 시작하죠. 아니 캐릭터는 여자 캐릭인데 황장님 빨리 시작하죠. 자 시작입니다. 이거 좀 그냥 맵 배경만 봐도 좀 약간 좀 꺼려지긴 해. 어허 길막 아무 소용 없죠. 어허 나쁘지 않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 부스터 부왕. 아 잠깐만 나 방금 저 현질했는데 이게 맵이 너무 쉬워서 그런 건가? 한번 이게 늦어버리니까 쫓아갈 수가 없네. 됐어 어제 꼴찌 아니야. 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등이 아주 치열한 상태인데 제가 따라잡아 볼까요? 자 누가 날 막아. 자 1등이 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부스 한번 써주고 마지막 바퀴 3등을 유지할게요. 3등은 자, 2등 보입니다. 따라잡나요? 아무리 봐도 저랑 칼은 아 야 야 아 야 안돼 망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죠. 돈 발라봐라 소용없다. 돈이 중요하다. 오 마이 갓. 잠깐만 야 근데 지금 너무한다. 야 너무한다 이거. 아 어디서 이래버려. 아니 내가 익숙한 맵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전부 다 처음 해보는 맵이니까 억울합니다. 자 긴장 좀 하고 빌리지 손가락 그래도 제가 해봤으니까 솔직히 여기서도 나 잘 못하면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이거 현질 내 얼마인데 지금. 레디고. 아 출발 좋아요. 야 얘가 근데 확실히 드리프트가 뭔가 둔탁한 느낌이긴 하다. 자 여기서 아시죠? 아야 잠깐만. 아 이럴수가. 이거 아니야만 못한데 저렇게 되면. 근데도 지금 2등이야? 잘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분도 뭔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스 성공. 아 처음에 그거 통과만 했었어도 이거. 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따라가고 있고요. 간만에 아이고 또 드리프트가 둔탁해가지고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솔직히 저 방금 이거 방금 샀잖아요. 그래서 자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야 이거 효과 봐. 와 근데 이거 부스터 쓸 때 효과 진짜 간지난다. 야 여기서 부스터도 쓰면서 통과하면 와 이거 여기 통과했으면 끝나는 건데. 아 저기요 이거 리타이어 각입니까요? 제발 1등 실수해라. 이미 끝났네요. 1등 저 앞에 갔네. 와 여길 아 이거 또 한동안 연습 안 했다고 이거 통과 안 되네. 리타이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설마 1등만 들어가고 2등까지 다 리타이어면 이것도 자존심 상합니다. 이거 부스터 쓰고 한 번만 통과해보자. 지금이야! 노! 한 번도 통과 못 땄다 부스터 쓰고. 10, 9, 8, 7, 6, 5, 4, 3, 2. 제발 나의 자존심! 1! 통과! 선 밟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카트로시 플러스를 했는데 그냥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내 지갑만.